자, 그러면 우리 치료 역사님이 네? 두 분 그럼 과거 중 딱 하루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하루로 돌아가고 싶나? 아, 돌아가고 싶은 날이 꽤 많죠. 그죠. 우리 정현 씨 먼저. 글쎄요, 이런 질문을 이 영화하면서 많이 받아보게 됐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그래서 자꾸 대답들이 한 번씩 바뀌어요. 한 번씩 대답이 늘 바뀌면 어때? 생각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맞아요, 하니까. 맞아요. 근데 이게 딱 그 공통점이 있어요. 그냥 제가 그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물론 지금도 행복하긴 하지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제가 뭐 이 일을 준비하고 뭔가 꿈을 가지면서 이제 그냥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희망차게 살아가던 그때. 그래요, 그렇죠? 네. 왜 우리가 여행도 떠나서 막 거기 갔을 때보다 막 그걸 계획하고 막 찾아보고 뭐 맞아요. 그럴 때가 너무 행복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됐지만 그 되기 전에 막 꿈꾸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막 연습하고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리잖아요. 네. 그래서 막 못 뽑히면 막 그 다음 날로 스타가 되는 줄 알고 막 그래서 맞아요, 막 맞아요. 주변 정리하고 막 그 차하시는요. 아, 저는 갑자기 얘기를 이걸 보니까 저는 그 한 그 20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리타길들이 연습장에 가서 언니한테 언니는 앞으로 한 10년 뒤 우리나라 최고의 라디오 DJ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10년 뒤에 찾아갈게요. 20년 뒤에 찾아가겠습니다. 와. 아니 근데 그때 청아가 기억이 안 나. 예. 저 조용했어요, 아기 때. 그냥 연습실에 데리고 가도 전혀 해를 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고 알아서 구경하는. 근데 그때도 분명히 이뻤을 텐데. 근데 이쁜 게 이상하지도 않은 게 워낙 이승철 선배님께서 잘생기셨어요. 그야말로 TV에 박근영 씨가 있다면 그렇죠. 연극계 이승철 선배님이 계실 정도로 키도 크고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이쁜 딸이 있다는 건 놀라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. 예. 감사합니다. 쑥스러워. 아유, 부럽네요.